Scatman's World. 김영준의 다듬 다듬. 어떤 순간에서든 더듬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영준의 더듬 다듬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지. 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숨이 조여오지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11단계에서 출발하다가 그냥 바로 또 꼬꾸라졌어요. 네,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오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통과해야 돼요. 이게 두 번, 세 번 틀리게 되면 아예 그냥 빠져들 것 같아가지고요. 자신감 갖고 도전해보겠습니다. 누나, 좀 잘 좀 설명해주세요. 클라라 누님,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슬슬 지겨워하고 있는 클라라예요. 도대체 하나로 몇 줄을 할 셈인가요, 형준씨? 좀 똑바로 해보세요. 이제 청취자분들은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형준씨 혼자 리슨 앤 리피트? 중앙 난방 방법 변경 사항은 중앙 난방 방법 변경 안내문에 있다. 김영준의 도전. 중앙난방 방법 변경사항은 중앙난방 방법 변경 안내문에 있다! 진실지지야! 형, 미션 석세스! 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사실 중앙난방 방법 이럴까 고민해가지고 방법에 네, 액센트를 줬는데 성공하고 말았네요. 오늘 뭐 오늘까지 떨어지면 이 코너 접어야 될 듯 싶었는데 네, 성공했습니다. 우려해주신 분,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중앙난방 방향 이제 다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다행이네요. 그 다음 주에는요, 12단계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더 어려워 죽겠죠? 자, 이렇게 제가 도전했으면 문장이나 말들은요, 코너방에 올려주시면 함께 할 수 있거든요. 한 단계 올라가는 중이니까, 자, 하시고 싶은 게 있다. 얘가 좀 이거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요, 올려주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오죠? 전 안 어려워요. 네, 성공했거든요. 화요비에 내겐 어려운 그 말 듣고 오시죠. 기다려줘.